이제 옛날에 그 당나라 성분을 보호해놓은 겁니다. 정정문. 여기 뭐죠? 어디죠? 주나라를 세운 규무남과 그 아들 우왕이 이제 토대를 완성하고 문화를 용성한 사람이 그 우왕의 형제 아우죠. 아. 주공. 주. 아. 주나라 건국에 다 핵심적인 왕과 그 형제. 아, 형제. 시창인데 문왕의 아들이 시발 그러니까 무왕이죠. 문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그 주왕, 은나라 그 못된 그 주색 주지용림한 그 주왕, 오월을 물리친 문왕이죠. 그 문왕의 문왕이 이제 감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까 말한 복희의 그 8개를 해석한 64개로 확대 해석한 사람이 이제 주문왕이됩니다. 사실 문왕의 아들이 그 이전에 은나라 말기에 그 주왕이 아들을 삶아가지고 곰탕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죽여서 그 곰국을 이 주문왕이 모르게 먹이게 해요. 그래서 다 마시게 됐죠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 삶아 죽인 은나라 말기의 주왕이 중 그걸 먹은 걸 알고 토해. 그래가지고 그 토한 분토가 있는데 토한 자리가 어디 있는지 묘 같은 게 있어요. 분묘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복합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 그러니까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 이제 양무제 한나라 무제 할 때 이게 물을 가지고 이제 고무정 사님도 계시지만 물을 가지고 역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. 토대를 이루죠. 그래가지고 무왕의 형제 아우가 주공이죠. 이제 주공이 말하자면 주나라의 모든 문화를 르네상스를 일으킨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주공이에요. 거기 그 이후에 춘추가 이어지면서 공자 맹자로 이어지는 도통 그러니까 요순 우탕 주공 할 때 이게 주공인데 이게 희단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주문왕은 희창, 그 아들 저 무왕은 희발, 그리고 이제 주공은 희단. 네.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라 이제 서주가 이제 동주로 이어지고 서주로 이어지는 이제 갈라지는 공국이죠. 그게 유명한 군사 전략가이자 사상가이자 고대 낙양성. 여기에 이제 이걸 채워나가는 주축을 이루어나가는 우리나라는 말하면 뭐 거의 정도정급입니다. 이성계가 있으면 우왕이 있으면 이성계라면 주공은 정도정급이다. 사상적